참으로 이 찌꾸루 게임은 추후에 좋은 수면제가 되겠구나. 곧지다! 웨어울프? 이럴 때또 유선이 또 쓸모가 있네. 그래서 너의 후각으로 어디로 간다는 뜻이냐? 그레이모원? 이 목걸이를 본 적이 있는가? 제 형제의 목걸이입니다. 2년 전 늑대에게 물려 죽었죠. 남쪽에 무덤에 넣었다는 건데, 그룹에 지금까지. 제 목적은 뭐 제목적은 무슨 소리입니까? 마력 폭주라는 중병에 걸려서 인간은 누구나 마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력이 없으면 정신이 따라가 버려도 너무 많은 문제가 되는데, 특히 마력 폭주의 부작용으로 환각이 그런데 늑대 지금 늑대 인간입니다. 마력이 없는데 마력이 실질적으로 중인데 부지병에 걸려서 늑대 인간 감시 괴물이 되면은 마력 검은 사제들을 불러야 되겠구만. This is a simple swap it for free. Stop all that evil that 그들의 지도자를 만나? 헐. 야, 이거 왜 이렇게 찌꾸루 게임이 이거 왜 이렇게 스토리가 심오해? 미웠다. 너희가 미웠다. 32,443. 32,369. 32,433. 102,483. 영광스러운 그레이모어는 작은 동지 형제인 마지막까지 용맹스러웠습니다. 뭔가 단서로서 그럴 필요 없네. 어? 헐, 나를 저 캐릭터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멋있는데? 뼈를 뜯어지고 피부엔 털이 돋았고 편형식되면서 끔찍한 눈물. 개자식은 날 버리고 도망쳤어. 내가 이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고 변이하는 이곳에서 내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걸 보았네. 난 참았네. 힘이 부족했으니까. 그 놈을 남쪽 동굴로 데려와 주고. 그 이유는 내가 알아서 한다. 물론 난 아무 문제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좋아. 협력하지. 난널 도와주겠다. 와, 이거 선택지도 있어? 너희가 미뤘다. 잠시 날 따라오시오.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내가 누구인지 알겠나. 정말 도서관에서 미리 안 가져오신 건 아니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렸거늘. 요가 어딘겨? 아, 나이스. 아, 여기 어딥니까? 자동 저장? 오, 18,000? 시상해, 시상해. 그럼 스파크는 전혀 쓸모가 없겠네. 뭐야, 피가 차? 오 마이 퍼킹. 썬더 슬라임부터 날려야 되겠네요. 미스가 나. 미스가 나. 피를 저렇게 빨리 채우면 어찌. 와, 죽을 뻔했네. 안녕하세요. 조수야? 아이템 뭐 지금 팔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어, 빵 싸다. 우와. 빵이 좋네. 이제 빵 사서 들고 다녀야 되겠다.
여기 보상이랑 3만 골드랑 이 작은 액세서리? 홀리 쉣. 홀리 쉣. 미쳤는데? 투사의 목걸이 공격력을 8 올려줘? 와, 유스턴 2000 되네. 안 됩니다. 만화통이 너무 작습니다. 마력 폭주 조사사. 화염 무기 전격 봉인. 적 한 명을 제압하여 공격력과 회피를 나가 감상태가 풀리며 만화가 신경증 폭 10턴 동안 시전자의 공격력 50%가 주문력. 10턴 동안 시전자의 공격력을 50% 증폭시키고 주문력을 50% 감소시켜? 개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좋겠네. 됐어. 가는데 동생 죽여놨으면 재밌겠다. 뭐야? 어이? 아이 미친? 이게 무슨 개짓이란 말이냐. 우와! 와, 개쎄! 1200? 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1200이 들어오냐? 아이고 아이고. 야, 이 왕도 아닌데 에너지 왜 이렇게 많아?
추가 1성. 오, 크리티컬 히트. 아이고. 아,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야? 아씨. 리큐어. 야, 이거 언제 잡, 이거 언제 다 잡아? 안 했어요. 와, 빡공 짱 세네. 근데 빡공이 죽겠다 저거. 가속. 그렇지. 마지막인데 다이언. 아유, 그 개 코딱지만큼 단. 에헤이. 그렇지. 파이어 마법을 여러 번 쓰다 보니 파이어 플러스 마법을 습득했다. 빵 짱이네. 빵짱 빵상.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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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돼질 뻔했네. 아, 자, 여기 있어. 그만. 그렇군. 이제 조금 이해가 간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군. 형 사나? 고맙다 개보고. 내 형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차례 좀 비켜줄 수 있나? 자신의 동생을 변이시켜서 생명을 연장했으나 돌아온 것을 복수했다.
주인공 개모건은 미리 준비했던 형의 업적을 성공적으로 제시했고 형이 남겼던 마지막 업적을 읽은 그는 용맹스러운 천사였던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보이기 시작한 끝에 자신이 마지막에 자신의 행한 일을 주시하고 그의 아무런 말 없이 살아왔다. 이제 무책임하고 평화했다. 적어도 다시 만든 영혼을 조금이나마 사실이 알려졌다. 기회의 반지를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기회의 반지란 무엇인가? 와 뭐야, 낮은 확률로 행동 1을 행동 횟수를 1 더 추가해 준다고? 2만 골드 획득? 좋은데? 천양제국의 탈영병 제압. 천양제국의 패잔병 한 명이 건물 어딘가로 숨어들었다고 하더군. 천양제국의 끈앞풀일세. 생포하는 걸 권장하면 어쩔 수 없으면 그냥 칼로 썰어버리기. 어서 없이 개보건지 보고서에 의하면 타반의 어젯밤 천양제국의 탈영병이 출발했다는 방어입니다. 아무쪼록 그게 그들의 기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멀리서 사격무리를 지키는 쪽쪽 쏘고 있는데 정면 돌파는 무리인지는 보세요. 수면 통로로 가서 모든 천양들 수면도 모르고 여기서 모든 수는 제외하면 모두 출구도 모르고 그러니 이게 미끼 아니야. 졸라게 튼튼해서 열리지 않는다. 뭐 어디로 들어가란 말이야? 빠빠빠빠빠빠. 자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저 군인 아니에요? 방금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숨어 있다가 팍 튀어나와야 되겠다. 얘는 움직이겠지? 안 움직이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네. 아씨 뭐야! 갑자기 서든 어택이야. 만약 1턴 내 이내로 저 녀석을 잡지 못하면 증원을 부르게 될 것이다. 자임이 실패하게 되겠지. 그렇다면 돌진과 이 썸으로 오 개세네. 부서진 총? 부서진 총? 깊은 마력이 죄라면 어허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아재예요.
아씨. 테이저, 테이저는 뭐야? 헐. 테이저라서 테이저가 분명 공격용 무기인데도 방어력이 낮아진단 말이냐. 여긴 아닌 것 같은데? 방탄복? 방탄복을 낄 수 있는 자가 없구만. 헐. 저장 안 했는데. 난 병사가 아닌 영웅 개보거다. 영웅 개보거라고? 허, 흥미롭구만. 한 가지 있네. 어디 얘기를 해보게. 아래 장애물들을 보이나? 장애물 아니야? 해물이야? 밑에 해물 보이나? 수송경 공격 기계가 한 대 준비되어 있네. 정찰 겸 수색을 하러 왔는데 실덕이진 한아파 형님이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 후퇴하려다 역으로 공격당했고, 우린 퇴각하려 했는데 저 수송기 기계가 긴급스컨셉을 잡고, 로봇이 우리를 모두 죽여서 정보를 남기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간단해. 저 로봇을 제압시켜주면 우린 그저 조용히 보내주기만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주지. 어떤가? 좋구만. 알았네. 스팀팩. 밑에 무슨 로봇이 있다는 거야? 점프도 되네. 아, 씨, 놀래라. 씨. 수송기계. 엑스, 빨리. 어, 뒤에서 지원 사격해준다. 굿. 스파카 먹힐까? 단단하게, 무지하게 단단하네. 오! 전격 데미지 오지게 들어가네. 죽는 거 아니고?